아멘. 아멘.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건 질서를 따라서. 아멘. 이건 내가 다 말할 수도 없어.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전 세계에서 방송되는 여러분까지도 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들어있더라. 네. 예를 들어서 뭐 왜 목사님이 황교안을 버렸습니까? 난 버린 적도 없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서 난 움직이는 거예요. 다 평신자가 소리하지 마라. 전공 목사가 니들 급인지 알아. 니들 급인지 알아. 평신나간 소리하고 나는 그들의 명령 내지는 그들의 부탁 아니면요 절대 이런 짓 안 해요. 나는 누가 이런 인생을 다 날려가면서 이런 짓을 하겠어. 감방 두 번이나 갔다 오고. 난 감방 두 번 갔다 온 줄 알았는데 김은사님이요 네 번이나 그래. 나는 그렇지. 종로 경찰서에서 두 번 간까지 합치면 네 번 맞아요 부사님? 그래 네 번이야. 난 별 네 개 달았다. 그런데 이 교육 세계가 어째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말해서 저 네덜란드로 말하면 그룹두비 달가스 목사님처럼 교육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위대하신 우리 김동완 목사님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. 지금요 대안학교 한지도 제일 먼저 됐고 지금 이 김동완 목사님 대안학교 들어가려면 애들 집어내려면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. 안 받아버려요. 안 받아. 시험 봐가지고 안 받아버려. 초등학교부터 봤는데 난 그래서 거기 뭐하나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세상에 하루에 무조건 차장 집회를 두 번 하는데 두 시간씩 뛰는데 우리 교회 애들 납백으로 한 두 명 들어갔어.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운동장 필요 없어요. 운동할 것도 없어. 차장이니까 뛰다가 운동은 더 동시에 그 다음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일반 학교인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여기 부흥회하는 것보다 더 세게 그러니까 막 100% 다 방언으로 기도해. 예색이도 개구리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야 저렇게 초등학교 때 교육을 해야 저기서 작품이 나오겠다. 세상 공부만 잘한다면 되는 게 아니야. 거기다 성경 교육에다가 아멘.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 공부도 잘 돼야 돼. 잘 되지 잘 되지. 그래서 애는 거기 들어가면 나 서울대 다 들어가고 할렐루야. 그런데 김동완 목사님이 하는 걸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구나.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욕심이 딱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의 8만 5천 교회 8만 개 교회가 모든 교회마다 기숙사 대안학교 다 보내버려. 동의하십니까? 동의하십니까? 전국 교회에서 대안학교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기숙사 우리가 지어줄게. 돈은 여러분이 내면 우리 한번 해보자. 교육 청년 한번 해보자. 왜 세상에 일반 초등학교, 중고등학교 왜 엉뚱한 걸 가르치냐 말이야. 왜 동성애 가르치냐 말이야. 왜? 왜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사명대로 태어나게 됩니다. 할렐루야. 반드시 승리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그래서 우리가 100% 예수 믿는 나라 만들었습니다. 저 동삼성까지 선교하고 맥토드 예루살렘까지 가고 우리 한번 세계적인 선교왕국 만들어 봅시다. 동의하십니까?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자. 선교왕국으로 가고